아니, 얼마 전에 저한테 오셨던 분이, 상담받으러 오셨던 분이, 되게 유명한 유튜버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전화 상담을 하고 왔는데,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해서, 이제 환불받고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입지가 좋은 데를 사세요. 뭐 이런 느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기도랑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력이랑 인기도랑은 상관없는 게, 되게 유명한 몇십만 명 유튜버라 하더라도, 사실 실력은 없는 분들이 굉장히, 왜냐면 그게 직접 본인 투자를 안 하면, 이런 통찰을 얘기할 수가 없고,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많은 이제 초보자들은 그런가 보다 해서 더 많이 보는 거지. 그래서 제 채널이 지금 뭐 만 7천 명인가? 밖에 없지만은 그렇다고 제가 뭐 몇십만 유튜버들과 견줬을 때 그렇다고 뭐 제가 떨어지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잘 모르는 게 아, 거기는 50만 유튜버래. 그러면 거기가 뭐 정말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과 또 이게 실전하고 실력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를 전문가가 맨날 나와가지고 허구한 날 찍고 앉아있다. 맞아요. 한 번은 의심해봐야 된다. 왜냐면 그 현장 가고 상담할 시간도 없어요, 엄청 여러분. 엄청 바빠요. 바쁩니다. 근데 그거를 매일 한 일일 영상을 찍는다는 거는 전업이 유튜버인 거지 그치. 본인이 투자자거나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엔터테이너하고 부동산 그렇죠. 전문가를 발라낼 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발라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제대로 유튜브를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엔터테이너의 관점에서 이제 그냥 시청하는 보는 거죠. 거하고 이걸 막 전문가의 관점에서 야, 저 사람 말이 맞아 하면서 맞아요. 보는 거하고는 또좀 다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상담받은 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다음에 강의도 여러분 생각보다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강의하는 분들은 어차피 강의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어렵게만 하는 거예요, 어렵게. 오히려 헷갈리게. 계속 헷갈리게 해서 결정을 못하게, 투자를 못하게. 투자를 못하고 내 강의를 들으게끔만 하는 게주 목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저희 회사 오신 그 실장님도 그런 부류였던 거예요. 강의 듣고, 아, 내가 아직도 부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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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걸 저한테 상담받고 바로 투자하고 지금 벌써 세채 지금 갖고 있어서 그것도 자산 몇억 오르신 거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단 얘기예요. 아니, 강의를 듣는 건 좋은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부자 되려고 강의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투자를 해야죠. 그게 실패한다 하더라도 얻는 것도 있고 하는데 투자는 안 하고 강의만 주구장창 듣고 강의로 몇백만 원 계속 내고 있고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얘기야, 제 얘기는.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강의 파리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자산가로 얘기해서 이렇게 현혹 시킨 분도 있지만 또뭐 방송 중에 막 눈물 흘리면서 또 감정 잡고 해서 지우로 막 그렇게 해서 또 오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거 다 마케팅이라고 봐요. 그리고 뭐 명품 막 소지해서 뭐 핸드 뭐 시계 뭐 이런 것도 해갖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시계 같은 게뭔 의미가 있어요? 저도 이거 80만 원짜리긴 한데 티소? 티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있어요. 어쨌든 한데 그 뭐가 중요하냐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해? 차뭐 뭐가 중요해? 벤츠. 아 뭐가 중요해? 저차 임팔라긴 한데 나쁘진 않긴 하죠.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죠. 사람이 더 중요한 거지. 그렇다고 봐요 저는. 100억 이렇게 하는 거는 마케팅 수단으로서 이렇게 혹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또 부자가 되는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또 꼼꼼히 좀 따져보시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재밌는 수업도 많이 있습니다. 예, 수업도 있어요. 종종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무겁게 막 그럼요. 수업료를 막 돌리지는 마시고 맞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픽해서 괜찮은 거, 그렇죠. 좀 구미가 당기는 것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잘 발라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제가 요 뒷이야기를 좀 하자면 MD가 다 달라요. MD를 하면 수업을 기획해 주는 사람. 이런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컨택을 해서 수업을 이걸 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품질이 다 달라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제가 강사님들한테 또 말씀드리는 건또 다른데 버전이 수강생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관리하는 수준이 다르고 기획하는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마케팅이 굉장히 세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굉장히 세게 들어가고 꼭꼭 그 공식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살아서 뭘 달성했습니다. 수강 후기 더럽게 이렇게 드르륵 붙어 있고, 이딱 인증 붙어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트랩이 많죠. 함정이 되게 많아요, 여기. 그치. 정작 수업 까보면 별거 없고, 뭐 약간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좀 그래도 잘 발라내야 되는데 쉽진 맞아요. 않지. 쉽진 않죠, 일반인들이. 쉽진 않아요. 전화 온거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게 빌라. 뭐냐면, 이제 저는 요새 빌라를 좀안 하는 이유가, 그 빌라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저는 이제 빌라 투자를 했었는데 요즘 안 하는 이유가,
그리고 나서 이게 정책에 따라서 그다음에 세입자들의 관계에 따라서 정책이 확확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시장이 좀 안 좋은 게 정책에 따라서 이제 확확 바뀌어 버리니까 뭐 뉴타운 됐던 지역도 막 무산이 되고 해제가 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빌라 투자 안 하는데 근데 이제 빌라 를 주로 추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시행업자 전문가분들이 많아요. 시행업자.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빌라를 지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무조건 서울에 있는 빌라를 사야 된다. 썩 빌라도 사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 산다 하면은 못 사게 해요. 근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김포라든가 옥정이라든가 이런 데 수도권 아파트인데 훨씬 더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서울의 썩 빌 같은 경우 2년 전에 비해서 올랐냐고요. 거의 안 올랐어요. 오르지 않았습니까? 안 올랐어요. 한 몇 천. 근데 몇 천이 어디요? 네, 근데 저희는 몇 억이 오른 거잖아요. 수도권 아파트에 비하면. 그래서 예. 그런 썩비를 이제 추천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여러분들의 어떤 자산 증식보다는 사실은 그분들은 이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은 거잖아요, 본인들이. 아니면 연계해서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팔기 위해서인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신청하고 가면은 결국 뭐 상담 계속 얘기하고 하다가 결론은 빌라. 그러니까 솔루션은 결국 빌라인 거예요. 결국 자기가 지은 빌라. 근데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은 청약으로 가는 게 맞고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은 또 전략을 잘 세워서 세금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고 하는 게 맞고 실거주를 하고 또 위치 그 내가 다닌 회사나 이런 걸 감안해서 투자 결정을 해야 하는 거지. 무조건 빌라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빌라를 결국 파는 건데 이 빌라를 하나 팔면은 이것도 수수료도 어마어마해요, 사실. 한 2, 3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또 회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데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직원들 월급 주려면 그 인건비도 장난 아닌데, 저도 직원 하고 하면은 한두 명만 더 채용해도 굉장히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힘든데, 이런 분들은 뭐 직원이 한 10몇 명 된다고 하면은 그 매출을 어떻게 이렇게 해내는 거죠. 유튜브 만약에 그 조회수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한 달에 1000만 원, 1억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데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런 빌라를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그 현혹시키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물건을 사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난처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네. 상담 최근에 오셨던 네. 분이 유명 네. 유튜버를 통해 빌라를 네. 구입하려고 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빌라는 왜냐면 그게 사더라도 언제 묶일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게 기회병 측면에서 왜냐면 아파트는 팔기가 또 쉽잖아요. 내가 털고 나올 때 쉽고 또 웬만한 아파트는 또 가격이 안 오르지 않고 오르거든요. 근데 빌라는 이제 팔기도 어렵고 또 하자도 굉장히 많아요. 막 누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상담에 조금 관여를 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전화를 한 20초 정도? 제가 종호 씨한테 그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종호 씨한테. 종호 씨 이분이 빌라 한다고 하는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종호 씨가 욕을 육두 문자를 막 그러니까 그분이 놀래가지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근데 그분 되게 유명 유튜버 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솔루션도 드렸어요. 저 나름대로 하시라고. 네, 하시라고. 해보면 아신다고.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라. 하나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해보시라고. 적극 권한다고. 맞아요. 한번 당해보시라고. 근데 결국 안 하셨어요. 네, 저는 상담하면 욕합니다. 초보자들은 그냥 아파트 하세요. 아파트 얼마나 좋아요. 왜냐면 아파트들은 가격이 다 정형화돼 있잖아요. 표준화돼 있고, 그다음에 뭐 사고 팔고, 그다음에 아파트는 속일 수도 없고. 왜냐면 아파트는 금액대가 뭐 7억대인데 내가 6억, 5천, 6억이다. 그러면 싸고 비싼 걸 바로 판가름 할 수 있는데, 빌라는 사실 입지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 사실 가격 산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안 하시는 게 낫겠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겠죠. 당연히 열심히. 명의는 어떻게 권하세요? 저는 비조정 지역 요새는 많이 추천드리다 보니까, 굳이 저도 이제. 개인으로? 네, 개인으로 하는 거고, 법인 명의, 저도 법인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어차피 뭐, 양도세 중과 피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법인이 예전부터는 그 혜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근데 다만 이제 정말 자산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몇십억 정도. 근데 그런 분들은 법인 하라고 해요, 저는. 왜냐면 또 이제 세금이나 이런 거 부분에서 법인하는 게 좀 더 유리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 뭐 따로 움직이지 않을 거면 저처럼 저는 여러 채 있어도 지금 개인 명의로 다 와이프랑 저 공동 명의로 하고 있거든요. 무방하다 봅니다. 그러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도 이제 이슈가 있으면 괜찮은데, 뭐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데, 아직까지도 저는 최근에 그 분양권 위주가 지금은 효율적인 면에서는 제일 낫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차피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주택자일 거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은 어차피 조정적인 게 해지가 안 되지 않는 한 양도세 중과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게 보는 건데, 근데 양도세 중과 풀리면 재건축 리모델링 쪽으로 관심 가져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보면 오늘 지금 이렇게 이런 게 오잖아. 문자가 북서울 자입 폴라리스가 무순위 청약 접수가 안내가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와요, 문자가? 예, 이게 저도 이제 그 항상 이제 관심 고객으로 이제 등록을 해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심 가져볼 만하네요. 오늘 지금 방금 문자가 온 거거든요. 아, 해요? 네. 아니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한번 봐요. 해요? 네, 말아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무순위 청약도 많이. 근데 이런 데는 많이 하니까 로또예요, 로또. 이거는 네. 인기 단지죠. 네, 인기 단지여서 네. 로또예요, 로또.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확률이 많이 낮다. 확률이 많이 낮고 이제 그보다는 이제 좀 일시적으로 미분양 나거나 선착순 노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오히려 이런 걸 여러 번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 청약을 많이 생각을 못하는 게 재당첨 제한이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투기가해지고 투기적은 뭐 5년 뭐 10년 이렇게 재당첨 제한이 있지만 그 외 지역은 뭐 3년, 1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도 매번 당첨이 되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뭐 문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청약이 한 10번 이상, 10번 당첨이 됐어요. 10번.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첨되고 또 당첨될 수 있는 거예요. 청약통장 만들고. 저도 청약통장 당첨되고 또 만든 거거든요. 아까 그 동일 하이비 파크도 테라스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미달이 났기 때문에 2순위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년이 안 지나도 당첨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2순위니까. 왜냐면 가입만 하고 바로 당첨이 될 수 있었다니까. 그래서 부부 각각으로 했기 때문에 두 개가 당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틈새가 지혜가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제가 다 잡을 수가 없어요. 다. 왜냐면 제가 그 한계가, 왜냐면 자산, 저도 매번 할 수가 없는, 저도 진짜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은데, 근데 그런 거를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는 회원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돌려야 또 돈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왜냐면 제가, 저도 이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또 그거를 이제 팔아야지 또 이제 현금이 그렇죠.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모든 기회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도 같이 하면서 투자라는 건데, 그리고 제가 또 투자라는 이유가 투자를 멈추면 이게 감각이 무뎌집니다. 무뎌져요. 그래서 투자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투자를 안 하면 제가 컨설팅을 못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도 투자자 입장에서 똑같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의 그 칼날이 굉장히 날카로운 거예요. 네. 날카롭지. 네.